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덱스가 아주 핵심 구조입니다. 특정 데이터 또는 레코드를 빠르게 조회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조회. 입력, 수정, 삭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관계가 없다면 거짓말이고요. 관계는 있습니다만 주로 인덱스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조회 용도입니다. 한 개 또는 다수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고요. 별도의 인덱스를 위한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데이터가 많을수록 인덱스 크기도 늘어나겠죠. 인덱스의 종류는 B트리, 그 다음 트라이, 그 다음 T트리, R트리 세 개, 네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B, T, R로 구분되고요. 트라이는 약간 변형된 구조입니다. 비트리 인덱스는 균형된 M원 검색트리를 말하고요. 균등한 응답 속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 리프 레벨의 좌우 균형, 리프 레벨의 좌우 균형을 유지하는 트리, 그래서 균형 트리라고 합니다. 루트는 리프가 아니라도 최소 2개 이상의 서브 노드를 가집니다. 2개 이상의 서브 노드를 가집니다. 루트는 리프를 제외한 모든 루트와 리프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최소 2분의 M개, 최대 M개의 서브노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균등한 탐색을 보장하고요. 순차 검색 시 중위순회 방식에 따라 효율이 저하됩니다. 중위순회가 뭐죠? 루트가 중간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게 중위순회죠. 그래서 순차 검색을 하게 되면 항상 루트로부터 타고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됩니다. B, B 플러스, B 스타트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트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높이 균형, 좌우 균형을 마이너스 1, 0, 1로 균형을 정지한 높이 균형 인증 트리인 AVL 트리라고 따로 되어 있습니다. 트라이는 키를 이용하여 검색하지 않고 문자열이나 데이터 자체를 순서로 정렬하여 검색합니다. 문자열이나 데이터 자체를 순서로 정렬하여 검색합니다. 비트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부 키가 있습니다. 키가 있으면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 위치에 주소값을 얘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트라이는 기본적으로 문자열이나 데이터 자체를 순서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문자가 포함된 가변 길이 문자 집합을 검색할 때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T3는 주로 저기 메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즉 주객장치 DB, MMDB라고 합니다. MMDB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덱스 기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T자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T3 인덱스고요. 여기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부가 앞뒤로 있습니다. B트리와 AVL트리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R트리 인덱스는 MBR이라고 하는 최소 경계 사각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분할한 다음에 이 분할된 구조는 다시 비트리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얘도. 비트리 구조로 만들어서 이미지나 또는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공간 DB, 이런 용도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R 플러스 R 스타트리와 같은 종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